이제 한국말로 하라고 해요? 네. 네? 뭐 앉아서 얘기해요? 서서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보다 더 형식적인가요? 서서 할게요. 네. 뭐 이 비디오 보면 뭐 나 뭐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지만 앞으로 이게 이런 교육 자료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활동에 사회적인 이슈를 다뤄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라스루트가 밑바닥에 기반이 기반을 거기서부터 닦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특히 이제 뭐 생활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환경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다룰 점들이 많거든요. 문제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찾아보면 제대로 포커스를 초점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고 끝에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그 어떤 결론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뭔가를 자기가 당신들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하고 사회 사람들하고 연관성을 맺어야지 그게 보다 더 뭐 깊은 생활 속에서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들이라도 다 흘러가 버려요. 끝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아이디어를 많이 우리가 창출해 내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기반이 잡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사회 나가더라도 자료가 없다니까 교육 자료물이 대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어떤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필요하거든 그런 문제점을 놓고 이제 동화 속에서 수수작용 속에서 어떤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달라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거리가 먼 차원에서 물론 뭐 메시아론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회 이슈가 있고 저기 뭐야 인종 이슈가 있고 인종 문제가 있고 종교 문제가 있고 우리 통일교회 주장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논의 문제가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당장 기존 사회에서 그 우리가 최고로 남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메시아론을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럼 끝에 가서 뭐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그때 말도 안 되거든. 끝에는 우리 아니 왜냐면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 우리 손에 때가 묻지 않고서는 변화라는 거 발전이라는 거 없어. 그렇게 통일교에서 통일교의 원리 그렇게 가서 배워왔잖아. 예?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기도하면 씨발 뭐 누가 막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하나 이런 문제 하나씩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다고 문제 그리고 또 그게 전체 사회 환경하고도 연결되고 또 그것도 직접 이제 생활 문제까지도 연관성을 갖게 되고 연결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낭비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 그거 알면 확 대가리 뒤집어질까 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불똥을 집으로 쓸고 그런 만약에 관계를 맺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 차원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그런 열기를 우리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야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또 그렇다. 솔직히 난 지금 여기 연애 활동 준비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자리 펴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뭐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게. 뭐 이 공짜로 되는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하는 거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뭐저저 랩송 같은 건난난 유치해서 거들어주지도 않으려고 그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돈 좀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또 지금 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지금 MP3 뭐 이제 복사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함부로 또 돈을 투자 못해. 그렇다고 뭐 돈을 뭐 저기 뭐 서비스 받아가면서 뭐 교회에서 뭐 자원 지원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립 회사 해야 되니까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요. 돈이 또 우습지 않은 돈 나가. 그래서 고르고 골라야지 되거든. 빨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 자립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연, 어떻게, 나 성질이 좀 급한 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나도 좀 뭔가 빨리 하고 싶은데, 좀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기반 닦아가고 이제 그쪽에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벤트 사업, 그러니까 좀 공연하고 이제 다른 이제 큰 이제 기획사들하고 이제 공동 협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좀 돈이 좀 챙겨지게 되면 이제 이런 데 이제 뿌리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한 기본적으로 2억 3억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 또 쓸 수 없다고 해. 안 그래요? 나 이렇게 부자 아니야. 나 돈 없어, 솔직히. 부자라고 이런 거 뭐지? 수십개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좀 그렇다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자원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애로점이 있지만 그럼 뭐 끝에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들, 이건 뭐 지금 몇몇 사람들 가지고 하는 거거든. 예? 뭐 열 손가락 꼽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물론 숫자가 이제 그 수십 명 되고 뭐 백 명 이렇게 되면 물론 차원이 달라지지 스케일이 커지지 당연하지 그건. 예. 근데 이거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벅차 어떨 때는. 예. 그럴 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영화도 건드리기 시작해야지 되고 그런 기반이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 교육하는 그거 준비 안 돼 있으면 환경 주관 못 해요. 세상 놈들 꼬시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주관 못 해. 지금도 하기 힘든데 앞으로 더 쉬울 것 같아? 뭐야? 요즘에 뭐 외계인들이 우주선 타고 내려와가지고 백악관에 딱 착륙해가지고 야, 너 그 우주인이 이제 천사라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빨리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뭐, 저 하루아침에 천지개벌 원한다면 우주인이 백악관에 와서 예, 아버지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라고 기도해요. 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진짜 희생하면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질을 가지고 이런 자질을 되면 될수록 돈 벌게 되면 이런 말이 여기다 투자해요. 유행 저기 엔터테인먼트 주가지고 에듀케이션 주가거든. 그런 자료들이 여러 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 나가서 뭐 통일교 뭐 예, 아버님에 대해서는 돈 사주리지만 그 이해 못하는 세상에 세상과 접할 수 없는 그런 기반 없이는 그게 쓸모가 없다니까. 활용이 못돼요. 효율성을 상실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게 쇼크를 먹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심정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연결서 그런 관계 속에서 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수많은 자료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 가서 아버지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네들이 따라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연결될 수 있고, 네? 이런 떵떵거리는 사람들, 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제 그런 이제 교육기관에 자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그 사회 방문 봉사기관에 좋은 여러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선전할 수 있다니까. 이런 같은 일을 만들어 이슈를 테마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전.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 아무리 내가 해봤자 그 독불장군식으로 쳐다보지 않아 이제. 앞으로는 점점 쳐다보지 않아.
뭔가를 보여주는 건 무슨 진짜 살아갈 수 있다. 포옹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더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걸 입증하지 않고서는 안 돼. 안 따라와. 열심히 공부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